정유일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. 비냐가 또 벌써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이 좀 따랐죠. 여기서 한번 해볼까? 상대가 볼을 잡고 마음껏 요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선수들 덕분에 16강까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. 모든 선수들이 카타르에서 무사히 귀가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원래도 브라질이 우승 후보긴 했으니까 이길 거라고 예상은 많이 하긴 했는데 예, 저는 안 그래도 한국 축구 계속 응원할 거고요. 계속 우리 한국만의 축구를 하면은 언젠가 다시 8강, 4강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16강까지 가서 너무 좋고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이기는 어렵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니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16강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적 같은 이런 경기들을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자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. 기적적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16강에 올라와가지고 기분도 좋게 보러 왔고요. 솔직히 브라질이 잘하니까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응원하려고 나왔어요.